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종합 부동산세네요. 75번. 자, 종부세는 이번에 개정법이 엄청 많아요. 이제 두 문제 출제 예정이네요. 이 75번. 박스. 자, 정부 부과 5.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정부 결정 5. 그 다음, 분할납부 5. 비례세율 X.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만 하니까 누진세율을 써요. 비례세율은 X. 소액징수면제 X. 2천원 미만은 재산세만 써. 국세는 없어요. 과세 기준율은 5, 6, 1. 같은 재산이니까. 자,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납부 5. 물납은 할수 없다. X. 그리고 선택하면은 신고로 가죠? 그럼 신고로 가서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5. 선택해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몇 개예요? 예? 다섯 개? 답이 몇 번이다? 4번. 정부부가 과세기준일, 분할납부, 신고납부, 가산세 다섯 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쉬지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포화 상태에 됐을 거예요. 76번. 포화됐어. 참 열심히들 해요. 자, 76번. 자, 종합. 과세 대상인 거를 모두 골라라. 1. 건축물. 우리가 딱 종부세에서 과세 안 하는 게 기본이 몇 개야? 딱 건축물은 무조건 X. 토지 중에 분리는 무조건 X. 그 다음 주택 중에 별장은 X. 기초가 세 가지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하는 거야. 세 가지는.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억. 건축물. 무조건 일반이든 사채든 건축물은 무조건 X. 자, 그 다음 임대주택도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지? 임대주택도 일정한 법정 요건이 충족, X. 과세 안 해요. X. 자, 디귿.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가 나와요. 뭐다?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공장용지지? 지역을 따지잖아. 어디에서? 읍면, 시골. 시골은 다 공장 땅이에요. 시가 아니잖아. 그럼 기준면적 아니니까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디귿 X.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예요, 이거? 디귿. 공장용지. 분리로 가는 세율. 0.2%. 아이고,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이거. 이놈의 영희는 너무 많이 갈 데가 많아. 오지랖이 보통 넓은 게 아니야. 인생 피곤해. 오지랖이 넓어.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뭐냐?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에 놔. 잘 때도 가슴에 얹고 자, 이렇게.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자, 리을. 전파를 많이 받아서 제명에 못 살아. 단명합니다. 아, 진짜요? 전파를 많이 받으면 단명해요. 자, 리을. 우리나라 30, 40%가 중독자예요, 스마트폰. 갈수록 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리을은 뭐다? 터미널. 염전 터미널. 염전 터미널은 분리과세, X. 염전 터미널, 터미널은 분리예요, X. 자, 그 다음 비읍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잖아. 그럼 딱 건물은 인정을 안 해.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5. 그 다음 고급주택은 5. 종부세로 넘어와요. 4%가 아니니까. 그럼 종부세 대상은 몇 번이에요, 답이? 네? 2번. 미음 비읍밖에 없잖아요. 쟁일 찾아. 미음 비읍인데. 쟁일 찾아. 자, 77번. 자, 77로 돌아갑니다, 이제.
종어 주택, 주택이야. 포인트가 주택. 옳지 않은 것. 1.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야? 6억 초과. 과세 표준 금액이 6억 초과죠? 그럼 6억까지는 재산세랑 중복이 됐잖아. 그래서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종부세 세금 액수가 나와. 그래서 6억 초과는 종부세를 내고, 그리고 6억 초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재산세랑 중복됐잖아. 그럼 재산세가 6억까지는 중복됐으므로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뭐가 들어간다?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 계산 구조예요.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종부세가 1000만 원. 그래도 6억에 대한 재산세는 200만 원이야. 빼주면 진짜 종부세는 800이 된다 이거지. 그럼 200은 어떻게 계산했다? 50%로 가감했다면 가감된 세율을 빼준다. 50%를 가감해서 200이 나오면 가감된 세액을 공제하고, 또는 이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만 원이 나왔다면 세부담 상한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에는 얼마였다? 6억에 대한 재산세가 300이다. 이걸 빼지 않고 이해를 뺀다. 가감했으면 가감된 세액 200을 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뺀다. 전의 거를 뺀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종부세가 300 빼면 줄어들잖아.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자, 그래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뭐다? 적용된 세액을 빼라. 적용되기 전 세액 하면 안 돼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뭐다? 적용받은 세액을 빼라. 전체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자, 2번. 60세 이상. 자, 60세 이상은 연령별 공제를 들어가죠. 단 누가 나왔어? 토지. 항상 토지는 안 해줘.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자, 그리고 3번은 개정법. 9.14 이전이야 이후야? 이후. 그래서 작년에 임대사업 하려면 9.14 이전에 하라. 그러면 종부세를 안 걷겠다. 이후에 하면 종부세를 걷겠다. 정부에서 계속 작년에 장려를 했어. 그래도 버텼어. 이후. 그러면 이후부터는 임대주택은 합산이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어디에 취득한 거야?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사업할 때는 이후에 취득해서 하는 거는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합산 대상, 합산 배제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 종부세 내라 이거지. 자, 4번도 개정법.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2주택 세율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세율은 2주택 이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0.5에서 최대 2.7. 몇 단계로 법이 바뀌었다? 6. 단계. 단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은 0.6부터 시작해요. 3.2까지 올라갔다. 6단계. 그리고 3주택 이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하는 역시 0.6에서.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6단계.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 이하는 0.5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이거나 3주택 이상일 때는 0.6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 2주택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7, 6단계 맞네.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0.6에서 3.2까지 올라가요. 6단계.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재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알아야 되잖아. 할렐루야는 4단계예요. 그래서 0.4로 끝나니까 종부세는 0.5 또는 0.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알아야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를 못 외운다. 그러면 사입이야. 완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할렐루야 주일 사랑 사랑을 못 외우면 사입이야. 그래서 할렐루야를 모르면 어떻게 5위로 쳐버려. 5, 2, 7, 6단계. 5위로 치는 거야. 6단계. 바나나로 치는 게 아니라 5위로. 6단계. 그래서 9구단을 외우는 거야. 3미는 6. 3미는 6이잖아. 숫자 배열이. 이런 거를 인간이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냥 느낌으로 간다. 9구단. 3미는 6. 3미는 6. 아, 자고간 할렐루야가 0.4로 끝나 0.5, 0.6으로 시작한다. 투기 목적이니까 맞는 거고. 동거복량. 자,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뭐를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는 지문이죠.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동거복량은 며느리 열받으라고 10년 동안. 그래서 77번의 답은 몇 번이다? 예? 2번. 2번이야. 우리 어머니 저 돌아가셨잖아. 며느리가 진짜 좋아해. 시어머니 돌아가면 있잖아. 근데 내 핏줄은 가끔 생각나. 가끔 떠올라. 그 모습이. 근데 며느리는 아주 웃고 있어. 안 떠올라. 진짜 사람 심리가 자기 핏줄은 가끔 떠오른다고요. 갑자기 부렴부렸던 듯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자, 넘어가죠. 그러나 자관 핏줄이 다른 사람은 달라요. 자, 78번.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단독 소유야, 집 하나 단독 소유.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3억을 기초공제하고 6억은 공통, 9억을 빼는 거요. 9억을 빼잖아. 근데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답은 1번.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85%가 붙어야 돼요. 답은 1번. 과세표준 물어본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뭐다 이거? 6억은 중복됐잖아. 중복됐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는 뜻이죠?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60세 이상. 이중과 나왔죠? 그래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적용할 때 한도는 몇 프로다? 70. 원래는 80인데, 70에 70 한도가. 그래서 3번 구체적으로 나왔다. 60세 이상 5살 단위로 따라서 달라지죠? 10%, 20%, 30% 5살 단위에 따라. 그래서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하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야. 왜 60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60세 이상은 정년퇴직한다 그랬죠. 그럼 정년퇴직하더라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일하다가 놀다가 밤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 아버지가 정년퇴직해서 젊은 애들이 3년은 봐준대. 근데 옛날 얘기했잖아. 부모님 몇 세까지 사는 거를 원합니까? 63세. 60세 정년퇴직해서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3년 실컷 놀고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식도. 그러니까 돈 안 벌고 이제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가끔가다 잔소리.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자는 다리에 힘만 있으면 밖에 나가야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마누라랑 붙어 있잖아. 마누라 얼굴 색이 안 좋아. 딱 나가잖아. 그럼 이제 이제 웃고 있어, 집에서. 막 즐거운 거야. 자, 공부합시다. 자, 3번. 자,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거는 뭐다? 5년 이상.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죠?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종부세는 5년이야. 5년. 그래서 5년 단위에 따라 개정법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이번에 신설된 게 뭐다? 15년 이상 50%로 확대됐다. 그러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은 최대 80이죠? 너무 많이 깎아준다. 최대 80이 아니라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단독 소유 1주택자 장기. 또 장기 나왔잖아. 장기 5년 이상 따질 때 뭐가 나왔다? 상속. 상속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종부세는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배우자 상속.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무조건 피가부터. 보유기간을 늘려준다 이거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 배우자 무조건 피가부터 해야 돼요. 주택 피가 안 붙으면 틀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79번. 다음 중 주택분, 주택분 틀린 것. 1.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의무자. 얼마 초과? 6억 초과. 숫자 앞에 조심해야 돼요. 세대별 합산하면 틀려요. 개인별 합산, 소유자별 합산. 세대별 합산에 속으면 안 돼요. 6억 초과는 소유자별 합산이라고요. 개인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그럼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정법 몇 프로? 85. 그래서 3년 후에는 이게 없어져. 100%가 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3년 후에 공부하면 이거 85% 안 내어도 돼. 내년에는 90%, 내후년에는 95%, 3년 후에는 이게 없어져. 얼마나 세법이 쉬워져. 자, 그 다음. 자, 3번. 과세표준에 뭐를 곱한다? 세율. 자, 0.6에서 3.2, 6단계잖아. 뭐를 물어볼 때 이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이거나 3주택 이상은 0.6부터 3미는 6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네. 왜 맞아?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니까 0.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이거? 자, 그 다음 4번.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각자 소유한 걸로 본다. 다만 또 나왔다.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율 계산할 때 이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뭐를 알아야 된다? 법정요건. 법정요건을 반드시 옆에 적어야 돼요. 지분 비율이 20% 이하.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왜? 주택은 6억이잖아. 6억 기준이니까 절반 3억. 뒤바뀌면 안 돼. 숫자가 동시 충족되면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법정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를 물어본다? 세부담 상한선을 물어봐요. 직전 연도 세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는 150%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종부세는 잘 들어요.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는 직전 연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3주택 이상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0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300% 분자가 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네. 그럼 작년 대비 100분의 200이에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150이라고요? 200%? 그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80번. 자, 80번으로 들어가죠. 옳은 것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주택 납세무자. 주택 납세무자는 요건이 얼마 초과다? 6억 원 초과. 5억 원은 종합합산이죠. 주택은 6억 원 초과. 종합합산이 5억 원 초과지. 주택이니까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단독소유 1주택. 그럼 기초공제 3억을 먼저 빼요. 6억을 빼고 결국 9억을 뺀다.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대로 나왔네. 맞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은 1세대 1주택 단독소유다. 그래서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없다 틀렸네. 있다. 이렇게. 자, 4번 천초가 물납 허가할 수 있고 없고 없다. 물납 폐지. 자, 나왔다. 250 초과 6개월 이내는 개정법 분할납부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가 틀렸어요. 물납은 폐지. 있고가 아니라 없고. 분납금액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5번.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때는 역시 신고로 가든 정 결정으로 가든 납기는 똑같아요. 납기는 겨울이다.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 틀렸네. 16일부터 말일. 틀렸어요. 12월 1일부터 15일. 아, 12월 말일 날 세무서에 세금 내려가봐. 은행문 닫혀 있어요. 답은 2번이다. 우리 아들 친구 이번에 복지 구국공무원 붙었잖아. 그래서 지금 연수 들어갔어. 막 자랑해. 연수 들어갔어. 구국공무원. 아주 집안 경사 났어. 4년제 대학 나오고 딱 6개월 만에 붙었어.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공부만 해. 근데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 우리 아들보다 한참 공부 못한 놈이야. 대학교도 사류대학교 들어간 거야. 근데 있잖아요. 붙었어 이번에. 졸업해서 딱 6개월 만에 구국공무원 복지직. 어? 영광스러워.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자랑해. 자기 아들처럼. 나 참 그런 거를 왜 나 앞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부모 입장은요. 진짜 경사야 구국공무원. 얼마나 좋은 직이야. 그죠? 그 애들은 돈도 안 써. 그 창고에 가봐. 다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공무원끼리 만나. 대부분. 그럼 서로 절약하면서. 어? 그 애 아빠는 아파트가 새 차야. 현대 아파트만 좋아해. 그러니까 한 재테크를 잘해서 한 30억 재산가야. 경기도인데. 그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식하더라도 거기는 어떤 줄 알아? 떡볶이 먹어 이렇게. 그게 회식이야. 절약 정신이 투철해. 자, 그 다음 81번으로 들어가요. 자, 81번 이제 괄호 놓기예요. 포인트는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 그럼 여기 봐. 세율은 몇 프로야? 최저 0.5에서 최대 3.1. 이걸 물어보겠지?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200%야. 이걸 물어보겠지.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이니까. 자, 박스. 얼마를 빼? 이주택은 합계에서 기억 6억을 빼잖아. 9억 하면 안 돼. 6억을 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 비율 몇 프로? 85. 니에는 85요. 자, 나왔다. 6단계 초과누진 최저 0.6에서 최고 3.2. 이게 3.2야. 최고. 3미는 6.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을 물어본다.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야? 리을은 200%. 세부담 상한은, 자, 아니, 리을은 뭐다? 뭐를 공제해? 뭐를 공제해? 이거 재산세를 공제하잖아. 이중과세니까. 재산세. 자, 마지막은 뭐를 물어봐? 세부담 상한은 미음은 몇 프로야? 200%. 부동호가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200%? 그럼 답은 몇 번이요? 답은 몇 번? 4번. 괄호 넣기. 자, 넘어가죠. 자, 82번. 자, 82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기역, 미음. 다 개정법이에요. 박스. 1세대 1주택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가능하죠? 근데 한도가 몇 프로? 70%. 기역 70% 범위 이내. 지금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3주택을 소유했다 이거. 3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뭐다? 0.6에서 3.2 6단계. 그래서 니은은 몇 단계로 바뀌었다? 6단계. 다음 세 번째 장기 보유. 장기 보유는 장기는 몇 년 이상 해주는 거야? 5년. 양도세가 3년이에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종부세는 5년 이상. 근데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50%. 50%를 공제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15년 이상. 이게 개정법이에요. 50%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5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디귿은 50%를 물어보니까 만약에 40%를 물어보면 10년, 20%를 물어보면 5년이 되겠죠? 50%니까 15년. 자, 그 다음 개정법.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 리을이 분납금액 엔드 6개월 리을은 얼마라고? 250 초과. 그럼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1번 아니면 2번이네. 몇 번이에요? 2번? 15년.
답이 2번. 다 개정법이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미음은 뭐가 붙어요? 종부세는 국세잖아. 그럼 국세가 붙지. 미음은 농특세가 붙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미음은 농특세가 붙지. 자, 83번. 자, 83번으로 들어가네요. 다음 중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 600만원이다. 분할납부 기형과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물어본다. 여기 보세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야. 엔드 납기 경과 후 6개월이잖아. 6개월. 이렇게 이론으로 물어봐. 사례론으로 물어보죠. 그럼 사례로 물어볼 때는 이게 기준점이 외우면 안 돼. 250 초과에서 배, 더블, 500만 원 이하.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그 다음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얼마를 차감하면 된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딱 기준점 250 초과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배. 250 초과에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최대 분납 금액은 50%를 빼면 되고 그럼 600만 원이니까 여기 들어가네. 600만 원은 여기 들어가 300을 빼. 300을 빼면은 6개월 이내에 최대 얼마가 분납 가능하다? 300만 원.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래 여기 봐. 그럼 분납 기간. 납기가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잖아. 여기다 6개월 더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럼 12월 15일에 6을 더하면 다음 연도 6월 15일 당해 연도 해당 연도 하면 안 돼요. 다음 연도 6을 더하니까 납기 경과 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그다음 84번. 자, 주택수. 주택수야 개정법이에요.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은 각자 하나. 당연한 거고. 자, 2번. 상속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공동 소유한 주택은 나왔다. 법정요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번에 필수는 법정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3번. 꼭대기 지분 비율이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얼마이다? 3억 이하 맞잖아. 아 이거 20% 이하 맞죠? 자 4번. 답은 4번이에요. 1세대 1주택 9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오죠? 주택수에 포함한다. 어디에서 포함하지 않... 이 세율에서 공동상속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세율, 주택수 따질 때 세율에서 제외하는 거지 1세대 1주택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세율, 주택수에서 따질 때 제외한다는 거요. 답은 4번. 그리고 다가구는 항상 세금 혜택을 주므로 각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본다. 정답은 4번이네요. 주택수에 포함하자 포함한다. 세율 따질 때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85번. 임대.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임대. 임대잖아. 1.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근데 공익 관련, 공익이 붙으면 사업이 아니잖아.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기타 소득. 공익 관련이 들어가면 기타 소득으로 바뀌어요. 자, 2번.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은 9억 초과죠? 9억 초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숫자가 나오면 앞에 옆에 기준시가.
그럼 9억은 어느 시점을 얘기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진다. 기준시가가 누락될 수도 있잖아. 포인트는 기준시가. 포인트는 사업 개시일 현재 하면 안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자, 그 다음 4번. 주택 2채. 전 항상 전체야. 두 채. 두 채야. 한 채는 월세 놓고 한 채는 전세 놔. 그럼 항상 주택수 따질 때는 두 채. 두 채야. 두 채. 그럼 월세는 두 채니까 무조건 과세. 전세는 두 채니까 세 채가 안 되니까 비과세. 이렇게 전체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월세 났어요? 전세 났어요? 뭐를 물어봐?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봐? 월세. 그럼 월세는 두 채니까 올해부터는 무조건 과세. 그러니까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하지 않아요? 5번. 결손금. 손해 났잖아. 손해 났다? 그럼 임대업에서 더하기 빼기 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나면 종합소득, 타소득. 타소득에서 뭐다? 상가. 상가는 투기 목적이니까 공제를 안 하죠. 그러나 주택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제한다. 주택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줘요. 상가는 투기 목적 공제를 안 해줘.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잖아. 상업용 건물 하면 큰일 나는 거요. 주거용 건물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상업용 건물은 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 그럼 틀린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답 없어요? 예? 네? 답은 3번. 자, 3번도 잘 봐요. 3번. 10억 원. 읽는 순간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잖아. 기준시가 한 채. 그럼 고가주택 한 채다.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금을 받으면 비과세. 한 채. 월세 놨어? 전세 놨어? 전세 놨잖아. 그럼 세 채가 아니니까 뭐다? 비과세지. 월세 놓으면 과세되고 전세 놓으면 세 채가 아니므로 비과세.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고가주택 하나다. 아,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 놨네. 자, 86번. 자, 주거용 건물. 1번. 주택을 임대면서 받은 보증금. 보증금은 뭐예요? 보증금은 전세 놨잖아. 근데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야, 채무야.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뭐를 계산해? 이자. 이자가 수입금액이 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 그래서 이자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게 수입금액이 된다.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 세 채. 세 채.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가? 3억 초가 되는 거는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세는 항상 3채 이상 3억 초가. 3.3초가 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 간주임대료는 전세는 과세하지 않아. 전세, 이게 법 내용이야. 시행령에서는 2번이 시행령이야. 시행령에서는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3.3초과는 과세한다. 그리고 3번. 별 딱 붙여 이거. 별 3번. 이거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은 60이 아니라 40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시가 3억 이하가 아니라
2억 이하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답이 몇 번? 3번. 40 2억 이하. 그럼 2번, 3번을 연결시켜야 돼요.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만 사이. 33만 사이는 죽을 때까지 전세 사는 거야? 33만 사이도 아닌데 죽을 때까지 전세 살면 스트레스 받아? 답은 2번. 그 다음 4번 포인트가 뭐다? 국외. 자관 국외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어. 주택수와의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자, 5번. 5번이죠? 자, 포인트가 뭐다? 갑과 그 배우자. 두 글자로 뭐다? 부부. 갑과 그 배우자는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잖아. 합산한다.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주택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거야. 3번.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87번. 임대. 마지막 임대네 이제. 지상권 대여. 지역권 대여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라고요. 맞잖아, 사업소득.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공동소유 1주택이다.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6대 4. 그럼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갑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각각 틀렸네. 6대 4니까 갑이 1주택. 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 만약에 이 지분이 5대 5라면 각각 하나예요. 5대 5라면 각각 하나. 6대 4니까 갑집으로 보는 거예요. 50대 50이라면 각각 하나. 자, 나왔다. 3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다. 그럼 주택수는 두 채야. 두 채. 두 채. 두 채 갖고 계산하지.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18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뭐다?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세 소득은 있다 없다? 있다. 법 바뀐 거다.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4번. 2000만 원 이하인 이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분리 과세가 몇 프로야? 14%. 이걸로 계산하고. 그 다음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은 세율이 6%에서 42%잖아. 그럼 종합소득으로 계산하니까 내 세율이 6%야. 분리과세는 14%야. 그럼 1로 안 가고 1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국외는 무조건 뭐가 한다? 과세된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